김명신 리딩을 조금 보려 그래요. 이게 강신업도 이 카드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강신업. 강신업이 김명신의 똥개죠. 충실한 충견. 지지라면은 짓고, 물으라면은 물고, 엎어지라 그러면 엎어지고. 완전한 똥개. 이거는 이 물건 리딩에 이게 멧돼지가 나오는데, 멧돼지가 나와요, 멧돼지가. 얘 되게 시끄러운데. 자기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.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렇지만 자기는 나는 혼자다, 이렇게 생각, 나는 혼자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이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. 이낙진가? 아마도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하게 되는 어떤 일이 좀 생겨요. 그리고 말도 못하게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기가 좀 찾아올 거예요.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, 눈속임을 하기 위한 그런 짓을 계속해요. 계속.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, 지속적으로 속이고, 지속적으로 그 거짓말과 거짓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돼요. 계속 그래요. 그거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. 그리고 왜 멧돼지가 나왔을까? 왜 멧돼지가 나왔을까? 그리고 이 상황이, 이런 일들을 아마 감당하기가,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, 앞으로. 혼자서 싸워야 돼요. 사람들이 편을 점점 안 들어줘요. 생각만큼 사람들이 편 들어주지 않아요. 아, 이거 천공인가? 천공이? 강신업이거나 천공이거나 다이카드예요. 천공이 비난을 하는 사람을 지가 나서서 막아주나? 운세가 역시 별로 좋진 않아요. 제목이 이 물건이 대가를 치르게 될까가 질문이에요. 악업의 대가를 받게 될까, 이 여자가. 이게 자꾸 나오네. 둘이 싸우고 있다는 소리예요. 네, 둘의 사이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, 제가 볼 때. 둘의 사이가 좋질 않아요. 자기의 꿈은 이루었지만, 이거는 뭔가 일을 또 벌린다는 소린데. 둘이 지금 슬슬 싸우고 뭐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 남자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. 혹시 이 남자 때문에 싸우나? 이 남자가 천공이일 거예요. 이거는 가발이, 가발이, 천공이 다 나왔어요. 멧돼지. 이 여자를 둘러싼 남자들은 다 나왔어요, 이 카드에. 아마도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. 이게 천공이들, 아니, 한 가발도 되지만,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. 저스티스 나왔잖아요, 맨 밑에. 예, 저스티스.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. 우주의 법을 받아도 받고 벌을 받는 듯이 받게 돼 있어요. 이 여자가 지금 뭔가 또 하려고 또 꿈지럭대고 있어요.
새로운 걸뭘또 하려고. 그리고 천공이와 하든지 하여간 뭔가를 해요. 돈을 챙기는 뭔가 눈속임을 또 하고 앞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.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이것들. 안 그러면 나라 진짜 다 털털털 다 털려요 날강도들한테. 지금도 뭐 몇천억 다 헤쳐먹고 1조 가까운 돈을 다 헤쳐먹고 이제 영빈관 재활용한다 이러고 있어요. 왜? 챙길 거 다 챙겼거든. 돈 뜯어먹을 게 나오질 않거든 그 관저에서 더 이상. 그러니까 영빈관 들어가는 척 하면서 또 공사해야 돼요 이러고 돈을 또 달라 그러겠죠. 이것들은 돈 처먹는 마귀 아가리들이에요 둘 다. 끔찍한 것들이에요 진짜. 혈세를 지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, 그리고 뭐 통치? 자기의 통치이기 때문에 극장 간거 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?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? 근데 그거를 지지를 해주나요? 아니 상식적으로 전부 다 불법, 무법 천지잖아요. 좌우를 떠나서 내가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자를 지지를 하냐고요?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이런 떨거지들만 좋아하겠죠.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댓글 찍찍거리고 가고 있고. 그런데 이 여자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뭔가 지금 계획을 또 세우고 있어요. 계획을 또 세웠어요. 뭐 털어먹기 위한 작업이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. 누군가가 이 여자한테 손해를 좀 끼치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깨지게 되는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카드예요. 주변에 가짜 친구들로 가득 차고 이제 천공이와 이 제가 느낄 때 그래요. 국민들이 윤대지가 권력을 잃게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목표로 삼는 희생타로 삼을 사람이 누구일까요? 천공이겠죠. 김명신은 그때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발버둥으로 이 사기 17범 전과자를 치겠죠. 뭔가 이자에게 다 덤탱이를 씌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자는 자기대로 살 길을 또 궁리를 해놔야 될 거예요. 안 그러면 자기는 권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버림을 당할 때는 최악으로 벌을 받을 자는 천공이에요. 최악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돼지 윤석열의 것들이 자기들을 치부가 드러날까 봐 김명신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여자는 우주의 법이 때릴 거예요. 이거는 제가 계속 느끼는 거기 때문에 건강으로 때리거나 하여간 그런 쪽으로 좀 얻어맞을 거예요. 되게 심하게.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. 이 여자가. 사고가 생기든지 하여간 뭔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. 이거는. 팔교 운세가 아주 좋지 않다. 이렇게 보여져요. 아마 엄청 나돌아칠 거예요. 해외로 막 돌아치면서 발악을 할 거예요. 발광을 하고 사진을 찍고 생쇼를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12월 달에 몰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또 해요. 1월 달은 역시 자기가 쌓아놓은 이런 것들이 좀 떠나게 되는 잃게 되는 약간 그런 거예요. 2월 달은 집에 조금 안정이, 그래도 2월 달은 조금 안정이 좀 있어요. 3월 달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좀 받는다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해서 약간의 도움을 좀 얻게 된다든지 약간 그런 뜻이에요, 이거는. 그렇게밖에 해설할 수가 없네요.
여행을 어떤 사고가 나게 되는 게 아닌가, 약간. 이게 4월달이에요. 어떤 사고가 생겨요, 사고. 5월달은 인생에 큰 전환점이 들어오게 돼요.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일이 좀 생겨요. 6월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지만 어떤 굉장히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겨요.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든지 약간 그런 건데, 이거는. 7월달은 나의 사는 집이 바뀐다든지, 장소가 바뀐다든지, 돈이 좀 많이 새나가는 그런 일이에요. 그런데 총체적인 운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여자 운세 8개월간은 좋다고 볼 수가 없네요. 법적인 문제로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겨요. 법적인 문제로 재판에 가야 된다든지 또는 누구한테 고소를 당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리고 어떤 판결을 좀 받게 된다든지 그래요. 근데 이게 그냥 메시지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메시지예요.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어와요. 법에 관한 그런 일로.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. 제가 볼땐좀 그러네요. 이 여자 운세는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런데도 검사 한 번을 안 하죠.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. 여기까지 김명심 리딩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